엡섬 510 제품 또 USB 케이블 이용해서 드라이버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은 기기에 꽂고 이쪽에 생긴 거는 PC에 꽂는 것이에요. 이따가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다운 받으면서 설치하겠습니다. 컴퓨터로 할게요. 네, PC에서 USB 케이블 통화 연결되었으면 연결하겠습니다. 이쪽 이렇게 생긴 거를 이쪽에 꽂아주세요. 꽂고 이렇게 직사각게 생긴 거는 컴퓨터에다가 꽂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식이 돼요. 프린터가 감지되었습니다. 인식이 됩니다. 설정 완료될 때까지 단식을 해주십시오. 기다립니다. 준비해놓고 테스트 페이지를 이제 해볼게요. 테스트 페이지 PC에서 전용하니까 인쇄해 주면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 PC에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